안녕하세요, 아인스입니다. 컵라면 혹시 좋아하시나요? 끓는 물만 있으면 손쉽게 먹을 수 있는 이 컵라면. 단순히 편의성 뿐만 아니라 특정 라면의 경우 봉지면보다도 이 컵라면이 선호되기도 하죠. 일반적인 컵라면과는 다른 이 특이한 컵라면 출시 소식이 있어서 오늘은 이것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2월 16일 오뚜기에서는 게이머즈컵 힐러 고기짬뽕 컵라면을 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게이머즈컵은 게이머들로 이루어진 가상 왕국에서 펼쳐지는 요리 대회를 콘셉트로 컵라면을 찾는 소비자들의 니즈에 맞춰 출시한 오뚜기의 신규 브랜드라고 합니다. 기사에서는 컵라면의 간편함에 맛과 영양을 보강한 라면으로 개발했으며 배달앱 내 인기 카테고리인 중식 중에서 선호도가 높은 짬뽕과 조합이 잘 맞는 고기를 더해 고기 짬뽕의 맛으로 출시했다고 나왔습니다. 설명상에는 큼직한 돼지고기와 양배추, 목이버섯 건더기 등 원물에서 오는 자연스러운 야채 육수로 얼큰하고 진한 맛의 고기 짬뽕을 그대로 재현했으며 영양 보강을 위한 오메가3 지방산, 결명자 분말, 칼슘, 비타민 D, 강황 등의 9가지 성분을 넣은 것이 특징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상품의 정보를 찾아봤는데요. 배경 이야기가 상당히 독특합니다. 100년이 넘는 오랜 기간 동안 이어진 사악한 마귀들과의 싸움이 끝나고 게이머즈 왕국에도 평화가 찾아왔다. 그러나 오랜 전쟁의 영향으로 왕국의 식량은 크게 부족해졌고 많은 게이머들은 에너지를 잃어갔다. 국왕은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푸짐하면서도 누구나 좋아할 맛으로 영양을 보충할 수 있는 요리를 만드는 대회를 개최하게 되는데 이름하여 게이머즈컵. 브랜드명인 게이머즈컵에 대한 소개를 이런 식으로 만들어놨습니다. 그리고 뒤를 이어서 9가지 성분에 대한 부분은 게이머즈 왕명으로 9가지 조건으로 게이머즈 왕국의 어려움을 이겨낼 최고의 요리를 만들어낸다라는 컨셉으로 이어집니다. 기사에 나온 것 외에도 전체적으로 내용을 살펴보면 오메가3 지방산, 결명자 분말, 마리골드 색소, 식이섬유, 칼슘, 비타민 D, 단백질, 칼륨, 강황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컨셉을 기반으로 첫 출시된 고기 짬뽕은 무려 힐러가 등장했습니다. 소개 문구는 화려한 스킬로 만든 맛있는 영양식 고기 짬뽕으로 나왔고요. 이 힐러와 고기 짬뽕의 조합은 다소 좀 의외라고 생각이 되긴 합니다. 단순히 캐릭터적인 컨셉 잡는 데 그치지 않고 아주 충실하게 스킬 컨셉까지도 부여되어 있었습니다. 스킬로는 돼지의 기운, 고기 짬뽕의 핵심 건더기인 돼지고기, 목이버섯, 양배추를 듬뿍 추가하는 스킬로, 땅의 소산물에 거센 화력을 더해 만들어진 돼지의 기운으로 일정시간 HP를 회복한다. 정말 힐러 컨셉에 맞춘 스킬 내용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으로는 불의 정령 소환. 강력한 불의 기운으로 고기 짬뽕의 화끈한 불맛과 얼큰한 매운맛을 발현하는 스킬. 불의 정령의 기운을 받아 모든 디버프 효과가 사라진다. 처음에는 정령 소환이라고 하길래 이건 힐러가 아니지 않나 했었는데요. 힐러 컨셉에 맞춰서 디버프 효과 제거라는 구성으로 잡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첫 컨셉으로 힐러가 상품으로 나왔고요. 추후에 다른 캐릭터들도 발매를 할 계획인지 실루엣으로 간단하게 어필을 해주고 있습니다. 공개된 컵라면의 구성은 면과 야채 외에 액체스프와 레토르트처럼 포장된 건더기 팩으로 구성이 되어 있네요. 중량은 145g, 칼로리는 450kcal, 이것으로 공개가 되어 있으며 제품의 단가는 오뚜기몰 기준으로 2,580원으로 상당히 고가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같은 오뚜기에서 나오는 짬뽕 컵라면인 진짬뽕 컵라면의 경우 중량은 115g, 칼로리는 485kcal, 오뚜기몰 기준 가격 1,280원으로 가격만 놓고 보더라도 거의 2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 수준이죠. 참고로 공개된 영양 성분표를 보시면은 이런 차이가 있기는 합니다. 강점으로 말하는 이 고기로 인해서 단백질 함량이 좀 더 올라가 있는 인상을 받을 수는 있긴 하네요. 하지만 어쨌거나 식품 자체가 라면이라는 점에서 뭔가 큰 차이가 보인다는 인상은 개인적으로는 없었습니다. 자, 오늘은 오뚜기에서 새롭게 출시한 힐러 고기 짬뽕 컵라면 정보를 살펴봤습니다. 가능하면 라면을 직접 구매해서 먹어보고 개인 소감도 넣어보고 싶었는데요. 저희 동네에는 아직 들어오진 않은 것 같습니다. 주변 가게들을 돌아다녀 봤는데 입고된 곳이 한 군데도 없더라고요. 오뚜기몰에서 주문이 가능하니 다음에 가능하면 주문해서 먹어보고 후기를 남겨볼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오뚜기 관계자가 게임 커뮤니티 유저들을 대상으로 체험단을 모집하는 등 소비자들과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추가 라인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기사에도 나온 바가 있었는데요. 과연 다음 라인업은 어떠한 컨셉으로 나올지 무척 궁금해집니다. 자, 오늘 영상은 이렇게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고요. 다음에 또 다른 신제품 소식을 모아서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유튜브 채널 좋아요와 구독 많이 부탁드리겠고요. 다음에 다시 뵙도록 하죠.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